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협동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 네. 뉴욕과 뉴저지가 이제 드디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 아주 지난주에 네. 우리가 그 드블라주 시장이 7월 1일을 기해서 그래요, 뭐 하겠다. 네네. 근데 제가 그랬죠. 쿠오모 주지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면 어떡할 거냐. 웬걸? 그 말 떨어지자마자 쿠오모 주지사가 5월 19일부터 뉴욕과 뉴저지가 동시에 오픈하겠다. 이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드블라주 시장만 바보가 된 거죠. 예상했던 대로. 이제 5월 19일을 기해서 이제 결국 뭐 수용 인원 제한을 다 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식당 매장 뭐 이제 극장 뭐 미용실 모든 게 이제 원래대로 정상대로 다 돌아가고 이거를 뭐 뉴욕만 하면은 소용이 없죠.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가 동시에 하기로 이제 주지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종교 시설도 이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별로 이거는 물론 이제 교회별로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예배를 원래대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단지 이제 수용 인원이 아직은 그래도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 있는데 이제 대규모 실내외 대형 공연장 같은 경우. 뭐 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대규모기 때문에 워낙 사람들이 만 명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전체 100% 수용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대로 뉴욕은 30에서 33%죠. 실내 수용 인원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뉴저지는 50%로 유지가 됩니다.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곳에서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라든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은 당연히 그대로 이제 의무 사항이고 사회적 거리도 이제 유지가 되는데 뉴저지만 유지가 돼요. 뉴욕은 달라집니다. 뉴욕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실내에는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아직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실외는 이제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모임 같은 경우 있죠.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이렇게 모임들 하는 거, 뭐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이제 모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특히 이제 갈라 슬슬 이제 시작할 때가 됐죠. 이런 모임 같은 경우, 실내는 이제 최대 250명까지,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주거지별로 뭐 우리 동네에서 오늘 아니 우리 집에서 오늘 뭐 이제 파티할 거예요.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이런 건 최대 50명까지. 이런 규제만 조금 남아 있고 이제 나머지 모든 이제 그 비즈니스 관련한 모든 이제 실내 수용 인원은 5월 19일을 기해서 완전히 해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대형 실외 경기장이에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야구 경기장이 이제 시즌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중요하거든요. 또 그렇죠. 이 야구 경기 보는 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최대 수용 인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3%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하겠는데 쿠오모 주지사가 뭘 발표했냐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한 사람들을 위한 섹션을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섹션 안에는 사회적 거리 유지 필요 없이 정말 자리 꽉꽉 채워서 앉아도 된다. 100%까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가족 단위로 주로 많이 가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야구 경기 보러 많이 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부모는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는 그곳에 가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쿠오모 주지사가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그 16세 이하, 그러니까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 경우에는 코로나 음성 결과서만 제출하면 그 백신 접종 맞는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섹션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셜 그 디스턴스 유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코로나 음성 결과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이제 대형 경기장 뭐 공연장 갈 때는 반드시 이걸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출해야 하는 최소 연령이 그 원래는 지금 2살. 2살 이하는 안 내도 됐는데 2살 이상은 모두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것도 그 19일을 기해서 4살로 조금 올라갑니다. 나이가.
그래서 4살 이상부터, 그러니까 3살까지는 이제 그런 제출 안 하고도 다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네. 이런 거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규제 완화 소식이기도 하죠. 이제 뉴욕시 전철이 5월 17일, 음흠. 이날이 아마 월요일일 거예요. 네. 예, 5월 17일을 기해서 이제 매일 24시간 운행에 들어갑니다. 오, 지금은 좀 줄었지만 어쨌든 네. 새벽 시간대는 한 서너 시간씩 그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오픈. 이게 이제 19일부터 모든 게 이제 완화가 되니까 네, 네. 이제 이동 인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철도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게 9월부터 시작할 거라는 건 뭐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9월 14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정확한 날짜가 이제 지정이 됐고요. 중요한 건 5월 6일부터 티켓 판매가 들어갔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저 이거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많은 세계에서 네. 뭐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공연 보고 싶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티켓 판매 시작한 건 보통 이제 좀 유명한 네, 그런 뮤지컬들 그런 공연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 오, 사람이 진짜 북적북적해지겠네요. 그렇겠죠. 네. 이제 9월부터는 네. 학교 애들도 다 이제 학교 그러니까. 그냥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이 9월 1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쿠오모 주지사가 그 전에 이 브로드웨이 공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문을 열고 관객들도 입장한 상태에서 공연을 한번 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냐면 6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인데 이때 이제 뭐 일부 뭐 전체는 아니고 일부 네. 이제 브로드웨이 극장을 좀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마친 관객들만을 위한 그 섹션을 따로 마련해서 좀 사회적 거리도 이제 좀 6피트가 아닌 조금 뭐 그냥 이렇게 좀 붙어서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백신 접종했는지도 제대로 체크가 그럼요. 되고 있는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범 운영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도 지난번에 이제 뉴욕 같은 경우 이제 그 술집이나 식당 안에 있는 그 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테이블이 있고 이제 바에서 이제 먹거나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바는 오픈이 안 됐었는데 뉴욕시는 오픈이 됐고 네? 뉴저지도 드디어 7일부터 이게 오.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뷔페 식당 이 드디어 이제 뉴저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은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뷔페. 있어요. 그러니까 뉴저지가 안 하고 있다가 뉴저지가 이때부터 또 뷔페도 직접 사람들이 네. 직접 음식을 갖고 가는 거 사실 뷔페 식당이 제일 타격이 심했어요 코로나 맞아요. 때. 맞아요. 네. 네. 다른 건 투고가 됐는데 뷔페 식당은 투고가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이제 뷔페 식당도 드디어 이제 됐다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 전해드린 규제 완화 소식이었습니다.